딸은 22살, 아들은 20살이에요. 내 딸이 한 2년 반 정도를 너무 이렇게 이제 다치고 아프고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사는데 엄마의 제가 바라볼 적에는 막아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최근까지 굉장히 불안해서 제가 거의 정신병 환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나아지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을 먹어서 좋아진 건지 강의를 알아듣고 제가 좀 좋아진 건지도 판단이 안 서고요. 지금 제가 딸을 위해서 아니면 저를 위해서 힘을 기르려면 그런 것들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 지금 앞에 거부터 본인의 거니까 그거부터 풀고 들어가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갖고 몸까지 아파졌는데 이것이 약을 먹어가지고 나선 건지 강의를 들어서 나선 건지 요거 분별부터 바로 하자고요. 약을 먹어서 좋아진 것도 있고 강의를 들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는 다른 겁니다. 왜 내가 몸이 조금 좋아지는지 이 근본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약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는 이 내가 어려우니까 누굴 찾아온 게 의사를 찾아간 겁니다.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좋아진 거예요. 의사 말을 잘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가라고 어렵게 합니다. 몸이 아프든 경제가 어렵든 네가 살기가 고난하든 뭐 생활이 그대로 속이든 뭐 내가 어려울 때는 누굴 찾아가라고 지금 자연이 너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네 방법대로 살아갖고 더 어려워지니까 누굴 찾아가라 빨리 지혜롭게 누구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찾아가고 스님도 찾아가고 도인도 찾아가고 무속인도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도 찾아가고 온갖 데 다 찾아가는데 이것이 전부 다 병원입니다. 목사님도 병원이고 종교 지금 이 집단은 저기는 병원이란 말이죠. 내가 어려워야 가는 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어렵지 않으면 안 갔죠. 나는 안 어려운데도 누구 뭐 친구 따라 가서 갔습니다. 좌우지가 따라 간 거는 네가 좀 기운이 모질이기 때문에 딸리 간 거예요. 어려워서 가는 데는 전부 다가 내과냐 외과냐 정신과냐 기운과냐 에너지과냐 전부 다 일단은 병원이라는 얘기죠. 스승님한테 온 것도 병원이에요. 이 병원인데 이것이 뭐를 병으로 칠 거며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내가 힘이 모질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요거죠.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사람을 찾게 되고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제일 먼저죠. 그 사람이 이 약을 꼬박꼬박 이렇게 잡수십시오 하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고 가서 내한테 처방을 이렇게만 해줬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약의 성분도 있지만 그렇게 그 사람을 말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좋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니까 이건 약 먹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몇 잔씩 딱 잡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가서 물 먹으면 나서요. 인체는 이 기운이라는 게 이게 묘하게 생긴 놈이라 약 먹어야만 낫는다라는 생각 그 관념을 벗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으면 그 사람이 처방해 주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르면 좋아집니다. 요거죠. 그래서 지금 법문을 들어서 좋아지냐 이게 아니고 요 처방을 하는데 법문이 들어간 거죠. 약도 주었고 법문도 주었고 그래 이 강의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예 의사가 이런 처방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의사가 무엇을 어느 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전 호흡을 하니까 참 좋았다. 그러니까 내 환자한테 단전 호흡 시킬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명상이 좋았다. 명상을 시킬 수도 처방을 같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잠을 푹 자니까 난 너무 좋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잠에 대한 걸 좀 아는 거죠. 그렇게 약하고 잠자는 거하고 같이 변형해가지고 이 처방을 내려주면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듣습니다. 그러게 이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의사를 찾아왔으니까 의사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 말을 듣고는 스승님 오신다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이 의사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스승님 말을 또 잘 들으면 돼요. 내 인연은 지금 1차적으로는 의사거든요. 의사가 이 처방까지 줬으니까 이 처방도 잘 따르면 돼요. 그럼 더 좋아지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쭉 듣고는 아이고 형제님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안심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믿읍시다. 이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자 하니까 얘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으니까 나사뿐다니까. 여기 며칠 만에 낫느냐가 다른 거지. 하느님을 믿읍시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안심을 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따르면 네 병이 낫습니다. 처음에 온 병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운으로만 해도 네가 나무 말을 안 듣던 사람이 나무 말을 듣는 자체로만 또 낫어요. 그게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인자 나서서니까 또 안 가요. 안 가면 말만 조금 들었지 나서서니까 안 가다 보니까 내 생활이 안 변했죠. 네가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아픈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런 고집을 부렸다든지 그런 생활을 했다든지 아닌 걸 맞다고 살았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아파지지도 안 하고 어려워지질 않게 돼가 있거든요. 잘못 알았든 어떻게 됐든 잘못 살아서 네가 어려워지고 아파지는 겁니다. 아파지고 어려운 데는 용빼는 재주가 없어요. 잘못 살면 아프고 어려워져요. 요거는 불변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이제 자연의 법은 있는데 이 자연의 법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잘못 가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가지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니까 네가 삶을 바꾼 거죠. 그럼 네 어려운 게 다 풀립니다. 병도 낫고 다 낫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려울 때 의사를 찾았던 교수님을 찾았던 누구를 찾았던 이게 목사님을 찾았던 뭐 스님을 찾았던 찾아가서 내가 간절히 원했고 도움을 그 사람이 도움을 원했으니까 이렇게 처방을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따르면 그건 내가 좋아진다. 좋아지는데 이것은 임시입니다. 임시 좋아진다. 우선 임시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려운 거를 풀어놓고 이제부터 뭐를 해서 진짜 좋아지게끔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입니다.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잘못 살던 버릇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 너는 또 다시 재발이 온다. 다른 식으로 어려움이 와도 오고 더 크게 어려움이 다시 와도 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임시 방편으로 우승간에 내 말을 들으니까 그 기운을 다스려 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좋아진 겁니다. 내 몸이 좀 좋아진 거는 그래서 몸이 조금 좋아졌으니까 이 여파를 몰아서 내가 아파서 이렇게 왔는데 좋은 강의를 만났다. 이 강의를 만나서 내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제부터 이런 공부를 해서 내가 삶이 잘못된 게 발견된다면 이런 걸 조금 잡아보리라. 이렇게 간다면 이제 몸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그럼 생활 속에 내가 잣대를 대는 게 잘못된 것이 내가 발견이 된다면 이걸 몰랐다. 이제 이렇게 노력을 좀 하니까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자식을 대하는 걸 우리가 잘못 대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거 가르침을 바꿔보니까 내가 이해된다. 이해되니까 자식을 바르게 대해보리라. 이걸 바꾸니까 자식도 좋아지는 거죠. 남편을 우리가 바르게 대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내가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오,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어, 공부는 뭐냐면 내가 이해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답이 있어도 내가 이해되게 해주지 않는다면 내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옳고 그러면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이해가 되면 내 근기에 이해되게 해준다면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아 틀린 거라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죠. 노력하면 바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 바른 걸 알고 바르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면 이거는 바른 게 아닌 거죠. 여기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을 받아갖고 태어난 이유가 있고 사람을 만날 때는 인연을 만나는 이유가 있고 이 인연을 만나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면 서로가 충만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고 요렇게 지금 세상에 온 거예요. 이게 요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크릭을 입는 거죠. 우리가 원죄가 그렇게 해가 짓듯이. 어, 이 지상에 올 때 이 자연의 원소가 자꾸 우리가 운용하는 데서 크릭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난 게 이것이 억음년 지어가지고 일어난 탁해지는 에너지가 된 거죠. 이래서 이 전부 다 이 에너지들이 이제 이 자연의 변동수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천지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내가 천부경을 풀 때 그 그림을 전부 다 내가 빼주겠지만 80한자에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그걸 바르게 돌려야 되는지 이 법칙을 설명해놓은 게 이게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질문하신 분이 알아야 될 요 등목 요거에 대해서는 어 어떤 사람이 말을 들어서 좋아져 갖고 그분을 신용을 하고 내가 그분이 또 이 강의가 있으니까 오늘 듣고 가겠느냐 뭐 이런 연락이 있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앉혀놔서 여기 앉아서 또 여기에서 또 좋은 가르침을 얻어 가지고 이 혜택을 지금 받는 거죠. 어 그분이 말씀을 들으니까 혜택을 받는 거죠. 어 혜택을 받으니까 이 지금 이렇게 아리키는 이 강의가 지금 경제로 따진다면 이거는 1억을 줘도 이런 강의가 인류에 없습니다. 지금 이 초촐하게 이렇게 하지만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이 캐낼 수 있고 이러한 그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데는 인류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창조 이래로 처음 일어나는 법칙이거든요. 이게.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우리 생활 속에 풀어낸다라는 것은 없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돈을 주고도 얻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엄청나게 좋은 이런 홍보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질이고 질량이 작고 가진 지식이 작으면 세상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한다 하니까 우리가 공부에 징크스가 들어갔고 또 공부 안 하나 뭐 어릴 때 했던 이런 공부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들으면 이것이 내 지식으로 바뀌고 나는 이 질량이 좋아지고 그래서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고 병마도 이겨나갈 수 있고 사회도 운용할 수 있고 내 자식도 내가 이끌 수 있고 이런 힘이 된다라는 거죠. 뇌를 갖추어야만 내 질량을 갖추어야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질량을 갖추는 거는 내가 이 지식의 질량을 갖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지금 열흘밖에 안 들었어요.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쫙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본문을 조금 많이 듣고 다시 우리가 한 논해보면 한 100일쯤은 들어봐야 됩니다. 재밌게 들리면 도움이 된다면 들으십시오. 듣고 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해됩니까?